전국에서 반려견의 공격으로 각종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반려견 훈련사로 TV에 자주 나오는 유명한 전문가도 개물림 사건으로 인해서 손수술을 최근에 받았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수술 정도면 괜찮은 거죠. 목숨을 잃는 아주 큰 사건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엄격한 정책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반려동물과 동행을 시작한 것은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이빨과 공격성을 지닌 반려견과 공생하려면 뭔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반려동물 천만 시대입니다. 천만 시대에 별도의 원칙이 필요한 세상이 아닌가요? 반려동물을 싫어하는 사람, 또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죠. 두 사람이 공존하게 되기 때문에 더더욱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런 일은 당연히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실행력에 있는 현실성 있는 법안을 하루빨리 조속히 입법해 주시기 바랄 뿐이고,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 필요한 마지막 순간이란 생각이 듭니다. 사례 첫 번째입니다. 갑자기 달려든 개가 목 물어뜯어 50대 여성 사망. 몇 개월 전에 난 뉴스에 그 헤드라인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개 농장 인근에서 50대 여성이 갑자기 달려든 개에 목을 물려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후 3시쯤 남양주시 진건읍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근처 공장 직원이 발견해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는 것이 이 내용인데요. 이게 뭡니까? 이런 사건이 당신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두 번째 사례입니다. 개물림 사고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견주 가족이 벌금형을 맞았다는 뉴스입니다. 대구 지방법원 제5 형사 단독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 원, 겨우 200만 원, 을 선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요, 지난해 8월에 자신의 누나가 키우는 개에게 물려서 보상을 요구하는 중년 부부와 그 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결과죠. 반려견 때문에 사람 간의 반목과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200만 원이 뭡니까? 가뜩이나 살기 힘든 세상에 반려동물 때문에 더더욱 살기 힘들어지는 듯합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세 번째 사례입니다. 로트와일러에 물려서 피투성이, 정신 차려보니 사라진 견주. 이것도 최근에 나온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경기도 가평군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맹견이 개 산책을 하던 시민과 그의 반려견을 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골프장 인근의 산책로에서 발생했는데, 피해자 A씨 부부는 반려견인 비글과 함께 산책하던 도중에 달려오는 로트와일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맹견으로 분류된 이 개가 약 200m 떨어진 곳에서부터 순식간에 A씨에게, 비글에게 달려들었다는 거죠. A씨는 반려견을 지키기 위해서 감싸 들어 올렸고, 맹견은 A씨와 반려견을 함께 덮쳐버렸고, 보호자의 얼굴, 복부, 손가락 등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뭐 얼굴, 눈가와 볼 부분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려서 열바늘을 꿰맸다고 하고, 그 반려견도 맹견에 의해서 세 바늘의 봉합을 했다고 하죠. 입마개, 목줄 둘다 없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산책로는 목줄 미착용 반려견은 통행이 금지된 곳이다 라고 하는데, 그 통행이 안 된다고 팻말만 써놓으면 됩니까? 인적이 드물고 사건 발생 현장 부근에 폐쇄회로 CCTV가 없어서 사고 당일 현장에 그 영상이 없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책 중에 아주 무서운 커다란 개가 당신에게 달려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근무하는 오피스텔 옥상에서 몸을 풀러 자주 올라갔던 경험이 있는데요. 어느 날 옥상에서 몸을 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개한 마리가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갑자기. 그 당시 견주는 그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았던 상태고, 그래서 제게 달려들었던 거죠.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절대로 오피스텔 옥상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공격성이 강한 로트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같은 그 잡종은 야외에서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되고 그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라는 법안이 있다고 해요. 참 있으나 마나한 법안 같습니다. 이런 있으나 마나한 법안을 만든 분들이 참 답답해 보입니다. 과태료 300만 원 이하라고 하는데 개한테 물려보지 못해서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네 번째 사례입니다. 2022년 1월 1일, 최근 일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탄도호 주변의 빙판 위에 돌에 묶인 채 강아지가 발견됩니다. 강아지 주인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죠. 가장 최근에는 강아지를 뭐 산책시키는 게 아니고 완전히 뭐 놀잇감들을 돌리는 그런 영상에 찍힌 이상한 남자도 있더군요. 동물보호단체가 떡국이란 이름으로 붙인 이 강아지는요, 당시 목격자에 의해서 겨우 구조됐는데, 생후 2개월가량 된 뭐, 그런 강아지인데, 그 강아지를 노끈으로 묶어서 돌덩이에서 연결해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빙판에 묶어놓은 그런 동물 학대인 겁니다. 이처럼 생명이 있는 강아지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못된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동물을 학대하는 벌을 받는지도 잘 모를지도 모릅니다. 모르니까 이렇게 무식하고 무자비한 행위를 하지 않을까요? 동물보호법이 있으나 마나 한 얼마나 허술하게 만든 법인지 여러분들은 느낌이 오시죠? 이게 뭡니까? 개인적으로 반려견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무서워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죠.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반려동물이 천만입니다. 천만. 반려동물을 아무 곳에나 버리는 사람에게도 큰 벌을 주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비어 있습니다. 반칙이 난무한 대한민국. 이게 뭡니까?